태어가 120알로 3등. 그리고 독불 장군님이 107알로 4등. 그 다음에 에디덕스님이 94알로 5등. 바티콜님이 80알로 6등. 두께씨가 74알로 7등. 전투보스님이 68알로 꼴등. 화요일 알수는 에버리지가 한 0.5에서 한 0.6 정도. 화요일 에버리지는, 월요일 에버리지는 0.4가 안 되고. 여러분, 저 사탕 하나만 먹겠습니다. 사탕 소리가 들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목캔디예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포스는 우리 송키스 선생님께서 거의 뭐 도시내 뭐 예전에 주윤발 포스가 나죠. 걸음걸이도 하고. 그래서 자, 빵꾸 키스 얇게 빼야 되겠죠.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안 맞으면은 뒤로도 안 맞고. 야, 확실히 죽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 치시는, 못 치시는 분들은 더욱더 못 치게 되어 있어요. 그 실력이 늘면 늘수록 그게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도 그냥 늘 그 있잖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이다, 이거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늘 들렸어요. 그때 당시 그런 노래도 있었고 유행이었었고, 시간이 늘 해결해 줬었어요. 하전자들은 아무리 날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을 해줘요. 알아서 서. 그냥 다들 좀 공감 가는 부분 아닌가요? 잘 나가다가도 시간만 지나가면은 그냥 시간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줘요. 저는 자, 그렇죠. 여기 지금은 나이는, 지금 나이는 29. 그렇죠. 자, 52 라인. 뭐 한 요 정도 찍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그렇지. 아, 야, 세공이라고 또 길다 조금. 아, 잘 쳤는데. 하구를 치는데 앞으로 안 맞으면 뒤로 조단으로 맞을 수 있게끔 쳐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치냐, 회전력을 좀 뺀 상태로 끌어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포쿠션으로 안 맞으면 없는 거지. 다 시간이 해결해 줘요, 하점자들은 오래 치면. 근데 이거는 쇼타임이잖아. 4시간밖에 안 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거지. 저번에 TV에서도 그 죽방 대회를 했었잖아요. 산체스가 우승한 대회. 그 사실 되게 복불복이에요. 전반 45분, 후반 45분, 총 1시간 반 치는 건데, 4명에서. 되게 쇼타임으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그 사이에 공이 뭐 처음에 몇 번 잘 받아가지고 후다다 날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공을 못 받아가지고 남들은 다 잘 가는데 나는 못 받아. 그러면은 전반전에 퇴학당하잖아요. 퇴학제도가 있잖아요, 거기도. 야, 또 장비 왼손에는 오른발, 오른손에는 자기 큐. 아, 자, 원 쿠션, 투 쿠션. 야, 이거 한번 치자. 두께 봐, 두께 봐. 한번 1점 치자 좀. 아, 술을 마셔야 돼? 술을 마셔야 돼? 아, 여기까지 하고.
야, 참을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어. 야. 야, 나이스 데킬라우. 야, 지금 미션을 하고 다섯 개 연속 못 쳤어. 이제 큰일 났어. 상금은 상금대로 나가고, 상금은 상금대로 나가고, 미션은 미션대로 성공 못 하고. 아. 내가 다리로 내가 무릎을 누른다며 하니까 아프대. 아. 야, 저렇게 평소 때 닭발 그 성공률이 높았는데, 미션을 거니까 못하네. 쪼갱, 이번에도 못 치면은 너의 신발을 너의 두께씨 코에다 갖다 대라. 이걸 쳐야죠. 흰공을 쳐야지. 흰공을 원쿠션까지만 이런 원쿠션까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처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죠. 야, 스리가락 치시네. 먹이 많이 쌓였어요? 안 쌓였는데. 야, 아, 큐 때 풀 이미지 볼 수 있냐고요? 볼 수는 있죠. 풀 이미지 한번 보여드릴까? 그냥 쳐. 그렇지. 그냥 치고 한 존당 100개씩 주신대. 아, 레스를 한번 성공한대요.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입니다. 큐 가방. 이거 한바상대 하나 두개 들어간 하드케이스. Q는 없고요. 여기 익스텐션, 초크케이스, 줄판, 글립, 장갑, Q왁스. 이렇게 다 이 정도가 따라 나가는 거예요. 큐는 골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아, 큐 잡고 있는 사진이요? 큐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 25님 별풍선 32개 땡큐 쌉싸비우스. 아이구야 풍속이가 이렇게도 힘드냐? 그러니까 풍속이 이렇게 힘들어? 자, 두 개씩 또 갑니다. 이번 두 개 차례예요. 아, 위에. 아, 그러네. 저 이름이 들어가 있네. 보여주면 안 되겠다. 자, 빵꾸. 그릇! 아! 아. 네, 주윤발 선생님 나왔죠, 오랜만에. 자, 하쿠레즈 코너 깊숙이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회전력을 옆단보다는 위로 올린 상태로. 아이고, 몸이 더 빨리 움직여요. 우리 항상 송규 선생님은 그 내 공이 이렇게 될까봐 당점을 좀 올린 상태로 치는 거예요. 이용규님 구독 감사합니다. 왜 구독 감사합니다가 뜨지 쪼갱이?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인형이 저렇게 뜨지? 아, 즐겨찾기? 즐겨찾기 했다는 얘기구나. 아, 다이렉트로 치시는 거야, 지금? 다이렉트로? 야, 지렸다, 이거. 얍! 야, 안 맞았어. 야, 노마원님, 감사합니다. 팬클럽. 아, 목소리가 좋다고요? 목소리 안 좋은데. 감사합니다. 희망 25님 별풍선 500개 땡큐 쌉싸비우스. 에라이 노랑머리야, 내가 지쳐서 안 되겠다. 난 이만 나간다. 야, 두께 봐. 좀 쳐갖고 미션풍으로 받아내야 돼. 희망 사장님이 주시려고 버티고 있는데. 어, 지금 힘드셔갖고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한 번은 성공을 못하니까 줄 수가 없잖아. 에라이. 두께 봐. 내가 지쳐서 안 되겠다. 가불풍이다, 가불풍. 여러분 아시죠? 가불풍. 먼저, 풍을 가불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저거는. 감사합니다, 희망사장님. 아. 한 번만 막큐래요, 한 번만 막큐. 한 번만 더 보고 주무세요, 희망사장님. 사진 두 개씩으로 바뀌었어요. 저건 오늘, 저건 딱 내일까지만 쓰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쪼갱 사진으로 바꿔야지. 너무 혐오감이 들어, 사진이. 안 되겠어. 저러면 안 돼. 야, 이거 잘 치셨네. 빵꾸. 뽀록으로. 자,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되겠죠? 코너 깊숙이 회전 다 주고. 아, 코너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깊숙이. 추가 창 나가야 돼요.
짧아질 수가 있어. 나이스. 아니에요, 에스박님. 아, 50m 달라면 사장님 가신 거야, 이제?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션도 성공 못 해. 난 50m 남았는데? 지금 도망가시면 난 어디로 가? 도망가다니, 이거 도망이 아니지. 어? 가불풍을 주고 가셨는데. 주무셔야 되잖아. 한 큐 마지막 큐는 보고 가셨는데 가신 거야? 가셨지. 응. 형은 안, 형은 안 돼. 형은 안 돼. 아. 나 한 사람 없잖아. 형도 이거 하나 먹어. 안 되겠다. 지금 손길 선생님이 약물 복용하고 잘 치셨단 말이야. 형도 하나 약물 복용해. 응. 야, 이거 스리가락 치나요? 스리가락이? 야, 진짜 잘하면 나올 수가 있어. 잘하면. 여기 떨어져서. 뭐 접시 치는 거야? 오면서 키스 조심하고. 야, 잘 친다. 미어야. 경쟁력 있게 진짜 잘 친다. 자, 하코를 치는 것 같아요. 이거 끌어서 일자고 두툼하게 쳐야 돼. 이 키스 안 날라면은 두툼하게 끌어서. 어, 짱골 나왔어. 야, 아깝다. 아, 뒤에 거 치기에도 애매모호하고 씨깎기도 힘들고 이거밖에 없죠. 원쿠션. 야, 근데 회전 리버스 회전을 주시고 이렇게 치셨는데 저 리버스 회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자, 하지만 야, 드렸다. 잘 치셨네요, 지금 거는. 원쿠션, 투쿠션? 이렇게. 맞아있죠? 저 공에? 그냥 반 두께 정도만 치셔도 됩니다. 흰배합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부드럽게. 놈샷, 너무 놈샷 하면 안 되고. 부드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죠, 이거는. 두껍다고도 할 수도 있고, 회전이 많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속도가 빨랐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쓰리가락, 이렇게. 안 맞으면 빨간 공 뒤에 걸로 이렇게 맞고, 그럴 각은 없겠죠. 뭐야? 이 아저씨 뭐야, 진짜? 두께봐! 두께봐! 아, 이쪽으로 박킹은 너무했잖아, 진짜로. 안 맞더라도 이렇게 가야지. 아, 대단하다. 자, 이렇게 원가락으로 이렇게 친다는 얘긴데. 응? 이렇게? 아, 예. 방송 시간은 8시부터 시작합니다. 8시. 8시부터 새벽 한 2시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마우원님. 자, 오늘은 당구 치시는 분들이 다 쓰리가락 각들을 어마어마하게 재시네. 자, 30 정도는 길겠고, 30, 이렇게 30 떨어지면 되긴 할 거예요. 30 떨어지면 되는데, 30보다 조금 짧은 느낌. 50 조금 넓은 출발이니까, 여기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야!
야, 아. 아깝다. 파킹이 있죠. 공 하나도 안 맞으면은 칩을 두 알을 올려놔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칩이 있는 것처럼 두 알을 올려야 돼요. 예, 구독 감사합니다. 야, 이용규. 용큐 놀이 이용규. 야구선수 이용규. 야구선수 이용규 씨도 그 대대 치고 놀던데. 정근우 씨하고 오셔서 노는 동에. 자, 여기 25. 65에서 40을 치는데, 자, 이렇게. 아이고, 한 요 정도 맞아야 되겠죠? 그릇, 얍! 아이고, 여기 이것도 아깝다. 또 쓰리가락이 왔어요. 이어지는 계속 쓰리가락이에요. 자, 여기서. 열로 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엉덩이를 올리고 칠 수도 있고 여기를 재고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근데 내 공이 되게 긴 각이야. 요거는 여기 지금 30 정도 각을 보고 치면 되는데 여기서 치는데 여기 이 앞을 보고 쳐야 돼요. 굉장히 앞을 보고 쳐야 됩니다. 지금 포인트가 90이 넘는 출발이니까 60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여기를 보고 치는 거야. 이렇게 회전력을 다 못 살리면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다가 대고 회전력을 살려서 척 나가야 되는데 저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게 앞에다 대고 툭 이렇게 끊어쳐 버리면 오히려 내가 짧게 가는 그런 모양이 나와서 저렇게 짧게 많이 빠지죠. 예, 시간 되실 때는 뭐 생방 보시고 시간 안 되실 때는 녹방 보시면 되고. 자, 투 가락구를 치시나라. 프라키죠. 원 쿠션, 투 쿠션. 공이 맞아도 이 공은 이렇게 짧게 빠질 확률이 되게 큰 공이에요. 깊숙이 들어와야 되는데 깊숙이 들어온다 해도 튕길 확률이 되게 커. 300이면 몇이에요? 300이면 한 20, 뭐 1점 정도 놓고 치시면 되실려나? 그 정도 놓으시면 될 거예요. 미호야, 뭘 치니? 예, 기원이 형님 어서 오세요. 자, 어마우시 칠 건데, 1적구가 여기서 이렇게 키스 날 확률이 되게 큰 공이에요. 이것만 잘 빼고 치시면 될 것 같은데. 이하경님 구독 감사합니다. 됐다 이거. 야, 지렸다. 야, 나이스. 열심히도 치고 재수도 좋고. 자, 여기서 이 공은 이렇게 이 공인데 너무 어렵다. 이거 있긴 있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발라버리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일단 뭐 치고 보는 거지 뭐. 저희 구장 에버 0.6에서 0.7 치시는 분 3분인 18점 놓고 치시는데 18점? 그 18색이네. 죄송합니다. 일단 너무했지 그거는. 당구장 가지 마세요. 아니 뭐 그렇게 치시고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만 계속 친다 그러면 뭐 무슨 일은 없겠죠. 외부 사람하고 안 치면 자기들끼리만 뭐 서로 18점씩 놓고 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저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게 안쪽으로. 어렵다. 말은 쉽지만 어렵다. 야, 저렇게 아까비. 왔다 두께봐. 가자. 이거 못 치면 죽여버린다. 자, 20 들어오면 되고요. 여기 60에서 40. 60이 조금 덜 되니까 이렇게. 뭐야?
오야 지금 야 지금 길 뻔했어 지금. 야 지금 뭐 얼마 만에 친 거야 두께비. 오늘 다 기네. 다니는 라인이 다 길어. 아까 전에 두께씨가 이전에 백차한 것도 있고 이런 거 보면 다 기네. 자 짱구로도 만나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치겠냐고 쉽냐고 이게. 여기서 손해들 노마원님 넘어가겠죠? 얍! 큐쌉쌉유스 노마원님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쳤어요 지금. 7큐도 더 된 것 같아. 미션하고 나서 지금 7번째 큐인가 그런데 처음 쳤는데 그 전에도 에러를 했던 것 같아. 예 옛날에 지수 형이랑 많이 쳤었죠. 지수 형 옛날 때부터 잘 쳤었어요. 어떻게 치면 스트로크가 좋아질까요? 저희 방송국 아프리카 TV 방송국 가시면은 점수 에버리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대체적으로 그럴 정도로 그런 점수를 놉니다. 보시면 돼요. 아니야 당구장가 비싸지 않아요. 하나에 뭐 7,000원 정도? 그 정도 합니다. 비싼 거는 뭐 25,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치시는 이런 장갑 쓰시는데 저거 뭐 7,8천원? 6천원? 뭐 그 정도예요. 예 안녕하세요. 지렸나? 빠졌나? 아깝다. 빵꾸가 여기서 실수가 있는데 빵꾸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쿠션 공 쳐서 자 봐보세요. 이게 빵꾸 쳤어. 이게 갔는데 여기 뒷면이 맞았어. 뒷면이 맞으면 길게 가겠죠. 근데 뒷면 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쳤어. 이게 앞, 여기 치고 여기 옆면이 맞았어. 이렇게 그래 놓고 이게 깊숙이 가기에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스트로크로 인해서 부드럽게 침으로 인해서 여기 맞아도 여기서 최대한 많이 안 꺾이는 정도로 치는 거예요. 저렇게 두꺼워서도 밀릴 수도 있고 지금 조금만 잘못 쳐서 좀 빠질 뻔했어요. 야 이번에 브레통 테이블 갔더니 전북 익산이 브레통 테이블이더라고요. 뭐 테이블이 뭐 그렇게 뭐 뻑뻑일 수가 없네. 엄청 딱딱하더라고. 근데 뭐 날씨도 좀 비도 오고 약간 춥기도 하고 그랬는데 문도 어마어마하게 활짝 다 열어놓고 치고 좋은 테이블에서 왜 이렇게 그 환경 당구 관리를 이렇게 안 하지? 빵꾸요. 빵꾸는 기본적으로 이 미러 시스템을 많이 쓰는데 내 공 여기 있는데 빵꾸가 이렇게 되겠고 얘가 이거 벌어진 만큼 여기서도 이만큼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 선상을 보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원쿠션에 칠 때 임팩트 량이 중요한 거지. 사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 연장 선을 이렇게 알려줄 뿐이지 내가 쿠션에다가 치는 양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쿠션에서 변화는 많이 일어나게끔 칠 수도 있고 안 일어나게끔 칠 수도 있고 안 일어나게끔 치기 위해서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자, 투 뱅크를 치려고 그러죠. 자,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공 맞고 이렇게 요 정도. 아, 야, 이게 안 되네. 참가비는 신사임당 한 장 5만 원이에요. 자, 오픈브릿지하고 얇게 쳐서, 뭐 짧게 치는 것 같죠, 이거는. 그렇죠. 가자, 두께야. 좋다. 야, 두께 엔진곡 나갑니다. 자, 빵꾸 맞아 있다 이거는. 두께 봐, 포지션까지. 오, 퀘션 위험했어. 자, 2중1. 이제 뭐 미션이고 뭐고 필요 없어. 오늘 연습구 안 치려면 이겨야 돼 무조건. 자, 짱꼬르드 반담. 야, 여기서 회전 좋다. 3중1.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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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학구 학구 돌려서 내 3쿠션이 저기 그 정도 떨어지면 된다. 좋다. 야 되는 거지? 야, 또 긴 줄 알았어. 야, 저게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저렇게 쳤을 때 늘어지게 쳤을 때 3쿠션까지 회전이 다 먹어버리면은 길 수가 있어요. 근데 회전력이 풀리는 테이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던 겁니다. 야, 오마우스 짧게 했는데 키스 잘 빼자, 내 공하고. 뭐요? 어색하게 흰 공이 쫑이 나서 여기서 아예 안 되네. 그래도 간만에 사중에, 아, 괜찮았다. 미션이 없어야 잘 쳐, 두께씨는. 무라를 치면 되겠죠? 잭이라웃 하다 말았어요 지금. 이러면은 길죠. 회전을 많이 주고 잭이라웃을 하면은 저렇게 길어질 수가 있어요. 노마원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삽삽이오스. 노마원님 감사합니다. 할 거 찬스. 쪼갱이 됐을까? 잠깐만 들어와봐. 앞바다리에 하고 있던 사람은 저죠, 쪼갱이미. 입니다. 건빵님은 입장 못해요. 팬가입 한번 해주세요. 아, 그거는 팁 다 듣는 거예요. 팁 다 듣는 거. 소비님 욕 나왔어요. 순간 사진 내일 또 바꿀게요. 네. 아, 승아가 어서 와라. 저 왔어요. 책임주의보예요. 조심들 하세요. 매너 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초크가루 묻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검은 마스크 여기 있어요. 100개 땡 큐쌉쌉이요. 아이고. 방송 보면서 많이 도움 받았는데 수업료입니다. 기회 되면 죽방 참여 신청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아이고. 통컵 팬가이 919번째 감사해요. 네, 맞아요. 제가 그쪽인 맞습니다. 고마워요, 브이드 님. 다음에 또 오세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한글 리그로 또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붕식이님 채 좀 예쁘게 해주세요. 아이고 수도왕님 감사합니다. 경도가 생기긴 생기지. 자, 매너 채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한, 구력이 한 9년 정도 돼요, 구력. 9년, 7년 정도 됩니다. 한 23 때, 그때부터 친 것 같아요. 아, 지금 아프리카 제가 여기서, 아, 구독은 안 나오게 했어요. 구독은 안 나오게 했어. 아, 쪼갱 당구기는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여기 BJ를 보기 때문에, BJ를 보기 때문에, 쪼갱스 당구기는, 나중에 제가 이거 방송 안 하게 되면은, 기회 되면 할 수 있으면 할게요. 파도야, 어서 와라. 아이고, 우리 원상이 오빠 잘 지내고 있지요. 맞아, 두 개씩 온다 그래 놓고. 아, 너 어서 오세요. 업 한번 추천 한번 시켜주세요. 12시 되기 전에 여러분들 업 한번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12시 되기 전에. 저는 20점입니다. 목요일에. 아니요, 본업이 저희 방송하는 건데요. 자, 두께씨. 나이스. 자, 마지막 타임인데, 마지막 글씨가 되니까 또 열심히 치네요. 연습구 치기 싫어가지고 또. 네, 강도 모자 쓰고 왔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새벽에 하면은 안 되지. 아이고, 승아가 두 개 고마워잉. 연습교 각인 가지 두 개씩이 74알, 상교시 때 이제 74알이었었네. 야, 열심히 친다. 야, 미션이 없으니까 저렇게 잘 칠 수가 없네. 아, 노승아, 얘 또 시작이네. 한꺼번에 보내라. 채팅 다 밀리잖아. 응? 고마운데, 채팅 다 밀려. 유튜브 식구들 또 말을 할 수가 없어. 알겠지? 알겠지? 어, 와꼬 오빠, 두께씨 패션 완전 좋아졌어. 땡큐 땡큐. 마음은 고맙다 승아가. 노마우언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쌉이오스. 노마우언님 10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선물 받았어. 선물 여기 건빵 대표님 그 플레이 오빠가 선물해줬어요. 위아래 위아래 자. 그리고 운동화는 쫀이 선물해줬고요. 위아래 되게 이뻐. 아, 이벤트 할 때가 아니고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털가면서야. 네, 감사해요, 영민님. 코디 우렁각시야.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코디 해주시는 거죠. 비율이 좋아. 자, 지금 독불장군님 치고 계시죠? 쓰리 가락을 재고 계시는데 과연. 난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땐 쓰리 포인트 정도에 떨어지면은 될 것 같은데. 얍. 나이스. 조금 위에 맞았는데 회전이 많아서. 아, 이쁘다 하면 당연히 좋지. 안 좋겠어? 저는 160이에요.
점당 2,000원씩 이기신 칩스만큼 저희가 2,000원씩을 해갖고 계산해서 후원해주는 후원제도예요. 아, 노마우원님 몇 점 치신다고 그랬었죠? 노마님 몇 점 치시나? 핸디마다 이 대기 시간이 조금 걸려요. 27점이시면 목요일 괜찮네. 목요일은 괜찮아요. 이번 주 목요일도 지금 없는데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카톡 문의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사로 계산한다는 게 점당 2,000원이죠. 목요일 괜찮네요. 아 그래요 유저라님 감사합니다. 저는 강동구에 서식하고 있고요. 오차를 처음 봤을 때 예, 저 아 현금성 바로 괜찮대요 형. 괜찮대요. 어차피 우리가 후원하는 거니까. 아 17점 20점은 월요일. 17점에서 20점 이하는 월요일이에요. 그건 강동궁님 강동궁 동궁이 오빠고요. 해커 형님 잠깐 쉬러 가셨어요. 그렇죠 25 했다면 본전이죠. 참가비도 받고 4시간 동안 재밌게 놀았고. 아니요 칩 개수 순서 예, 칩 개수 순서. 맞아요, 아레스님. 아, 이. 자, 영원님. 채팅 좀 자제하세요. 이쁘게 말씀 좀 이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 한번 드릴게요. 어, 저 키 아니에요. 키 멈췄는데 고등학교 키예요 이게. 예, 오늘 뉴페이스 3명 있어요. 왁구 오빠. 그렇지 지금 코미어 오빠가 핸디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잘 치고 있는 거예요. 아레스님 여행님은 그러면 200담만 놓으시니까 대다이는 15점 입문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 기준은 다 다른데, 네, 평균적인 기준은 15점부터 입문하시면 돼요. 뭐,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0.6이 21점이면 큰일 나요, 선미님. 아. 별풍선 한 개 이상 쏘시면 돼요, 최디님. 자동으로 팬가입 되세요. 에휴 21점 넘으면 사람 살려야지. 사람 살려. 왕따당해 왕따당해. 0.6에 21점이면 네 포포님 안녕하세요. 아 팔이 아프니까 올라가지지가 않네. 너무 아파. 손이 올릴 수가 없네. 아우 0.4야 0.4면 18점에서 20점 18점에서 18점? 19점? 정도? 두께씨도 고리나 쓰세요. 300 치면은 한 20점 정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영원님 어서와요. 참가비는 신사임당 한 장이에요. 아니요 지금 헌혈해서 잘못된 팔이 아 헌혈해갖고 잘못된 팔이 아파가지고 이게 올리면은 알통 부분이 아파요.
아, 나 진짜 덩크윤님 너무했어. 대대이무님. 아, 잡두리 오빠 왜 보낼라 그래요. 아, 그래요? 현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빈말이라도 감사해요. 0.7, 어찌하면 0.7 가능한가요? 20점을 30분 만에? 뭐 시간은 상관은 없는데, 민민님?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체디먹스님 별풍선 10개 아이고 체디먹스님 별풍선 10개로 920번째 팬가입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가 문의, 그리고 이제 또 참가 문의는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소우님 안녕하세요. 차우님 제작 관리 좀. 덩크유님. 약한 26점. 수요일이나 목요일이요. 아, 수요일 괜찮겠네요, 오크님. 수요일? 수요일. 덩크유님이 자꾸, 개그 드립해요. 자꾸 드립해. 차우 오빠. 드립이 뭔지 보여주세요, 차우 형님. 요즘 계속 욕심내시더라고. 아, 1000번째 팬가입, 아유, 알았으니 당연히 봤지요. 잘 볼게요님, 별풍선 23개. 잘 볼게요님, 23개로 921번째. 감사합니다. 네, 에디덕스님 화이팅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아, 그날, 안양 필당구장은 저기 두께씨 1등. 당달 선생님 2등. 저는 20점이에요, 20점. 저 한, 중대는 한 250에서 300 정도 되지요. 노승아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여기 위치용. 승아가 고마워잉. 여기 위치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참가비, 네, 신사임당 한 장이면 입장 가능해요. 대신에 저희 아프리카로 오셔서 팬가입을 꼭 해주셔야 돼요. 확인 들어갑니다. 잡들이요. 아, 나 진짜. 아, 남은 돈, 그런 거 왜 궁금해요? 궁금해 하지 마세요. 아, 저요? 저 많이 쳤는데, 방송에서. 밤 10시쯤, 아, 안 되죠. 저희 방송해야 되잖아요, 해코빠. 방송해야 되잖아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오시면 해커 형이랑 아마 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당달 선생님을 레슨 하시고 오셔야 가능해요. 아, 7시까지 오셔야 돼요. 최소 7시. 최고 7시까지 오셔야 돼요. 방송은 8시 시간인데요. 시작인데요. 처음 오시기 때문에 7시까지 무조건 오셔야 돼요. 아이고 호다니님 고생했어요. 아, 승학이 금요일 나오고 싶다고? 아, 금요일은 안 되지, 승아가. 근데, 이게, 고전자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하점자분들이 많긴 많은데, 그건 좀 힘들어. 저, 부은은 시간은 상관은 없는데, 왜 시간을 물어보죠? 아, 트위치로 오셨네, 에이스박님. 어서와요. 팬가입 필수와 아이디 한글로 바꿔. 아이디 한글로 바꿔야 저희가 인사드리기 쉽고요. 팬가입은, 매너잖아요. 매너니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마원님 별풍선 10개 땡큐 쌉싸비우스. 감사합니다, 손빼니지. 12시 지났어요. 업 한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꿀잼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 식구분들도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는 평균은 3, 40분 걸려요. 40분 정도? 네, 지금 트위치도 제가 해놨어요.
아, 돼요, 돼요. 응원분들 데려오세요. 모셔와요, 모셔와요. 그래, 승혁이는 일단 목요일날 참가하는 걸로. 근데 25점인데, 괜찮을래나? 자, 알아 들으셨습니까, 영언니? 아, 깜짝 놀래? 뱅갈이면 필수죠. 매너지, 매너. 돈으로 메꿔? 퇴학당하면 신사인당 한 잔 내면 되고. 그렇지, 진짜로. 우리 두께씨가 핸디 주잖아. 열심히 치면은 금요일도 생각해볼게. 레슨은 당달 선생님이랑 두께씨만 해요. 레슨 문의는 우측 하단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하이훈원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유튜브 식구님 고마워요. 자, 오늘 첫 출연하신 전투보스님. 나 친 사람만 알지, 진짜 이 기분을. 한 큐에 5점? 또 센세이님 팬감하기 싫으셔갖고 무리한 말씀을. 잼스 윌님 어서오세요. 다들 어서오세요. 마산 창동님도 어서오시고 단비님 어서와요. 후두두둥님도 어서오시고요. 한 큐에 4점. 한 큐에 4점. 가면 퇴학당할 것 같죠? 저도 죽방 칠 땐 항상 그 마음이에요. 유튜브 아직 후원이 아직도 심사 중이에요. 심사 중. 두께씨랑 친해지고 싶어요. 네, 타코미님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대대이모님. 기다리겠습니다. 팬가입하고 싶어서. 아, 두께씨 이번에도 팬가입 못 시키면 진짜 씨. 에휴. 자, 학구 직접 친 건가요? 야, 위험했는데. 길게 쳐야죠. 특크파크 0327님 할로우 감사합니다. 예. 응? 감사합니다. 이건 팔로우라 하는구나. 대대 14점인 제 눈썹이라고 볼 때 4점도 무리야. 개웃겨. 아, 팬가입 1000개로? 아이고, 아리스님, 우리 아무도 팬가입을 안 해요. 야, 두께씨가 거의 딱 100알 정도 있어, 지금. 이거 열심히 칠라 하시네요. 네, 또 저거 연습구 치기 싫어, 저거. 알렉산드라님 어서와요. 두께씨가 오늘 지면은 무조건 연습구 30분이 있잖아요. 지금 거의 딱 100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구 안 치려고 발버둥 중이에요. 아까 전에 그 미션이 컸다. 나이스. 야, 친구 세 분이 세 명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점이에요. 서로 느는 거예요, 이거는. 당구 치다 보면은 누가 한 사람만 느는 게 아니라 서로 늘어. 서로 느는 거를 못 느끼고 조금씩 치다 보니까 올라가 있어. 네, 얇게 쳐야 되겠죠. 많이 회전 많이 주고 얇게입니다. 이 공에 요런 두께. 굉장히 얇은 두께. 얘가 안 내려갈 수 있는 두께. 두꺼우면 1접고 내려가니까. 그렇죠. 이런 두께. 이래서 회전을 많이 주고 치라는 거예요. 잘 치셨다. 키스 아니면. 아, 나이스. 2점. 바티꼴님. 오늘 꼴통하시면 안 되는데. 공설명이요? 해드려야죠. 오늘 공설명 처음부터 많이 했는데. 자, 다음 큐부터 막세큐 들어가나 보네. 지금부터 막세큐인가?
자, 키스 이쪽으로 빼고. 굉장히 어려워. 이거 안쪽으로 하프를 쳐야 되는 공인데 굉장히 어려워. 근데 키스 빼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하점자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일단은 초이스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키스가 걸려 있는 공을 키스를 어떻게 빼는 건지 그걸 배제시킨 다음 두께를 잡은 상태에서 두께 회전 죽방은 막세 큐지요. 두께 회전 힘배합 이런 걸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씩 설계를 하시는 거죠. 자, 이거 하코 칠 수도 있고 이거 우라 칠 수도 있고. 지금 이거는 뭐냐, 얘가 쳐서 이쪽으로 키스가 나니까 이거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키스 어떻게 빼나 보겠습니다. 키스잖아. 여기다 손짓을 하고 키스는 여기다 놨어. 이거 생각보다 키스가 걸려있는 그런 공이었죠. 서로 경쟁하는 상대가 있어야 공들이 들어요. 자, 하코 다리님한테 하코가 왔습니다. 그거에 다 자리 찾아가는 게 있는데 요렇게 갈걸요? 초구 위치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쿠레즈 1접골 쳐서 이렇게 돌리고 내공 코너로 가면 다 맞겠죠. 앞으로 안 맞으면 뒤로 맞는 거니까. 키스를 1접구를 얘를 쳐서 여기다가 붙여놨을 때 내공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 두께는 생각보다 얇은 두께로 가야 됩니다. 어차피 속도가 붙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가도 얘가 여기 온 사이에 내공은 도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쳐도 되긴 하죠. 근데 거의 대부분 하점자분들이 이런 모양으로 다녀요. 이런 모양으로. 왜냐면 1접구를 얇게 치고 내공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스트로크가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내 공이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공이 내 수구가 1접구보다 더 밑에 있잖아요. 제임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얇게 치면서도 길게 만들 수가 있는 각도죠. 하나 둘 셋. 야 좋다. 짧게 올 것 같은데. 여기서 옆 안 되네. 자, 여기서 빵꾸는 힘들 것 같고. 야, 철공이 마땅히 없죠. 빵꾸 한번 노력해서 다인홍 대장님 칠 수도 있어요. 아, 다인홍 대장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총큰 팬 가입 감사합니다. 당구 많이 배우시고요. 질방하세요. 자, 이 공은 지금 쳐서 원쿠션 이렇게 친다는 얘기인데 각도가 너무 없잖아요. 잘하면 나올 수도 있는 각도예요. 힘배합. 거의 뭐 이거는 거의 뭐 힘 조절을 다비드 파크님 구독 감사합니다.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려 가지고 쳐야 되는 그런 공이죠. 자, 우라 레드 충분히 가능하죠. 키스 이쪽으로 빼고 얘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내 공이 붙이고 나갈 때 내 공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서퍼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조금씩 점수를 올리면서 하나하나씩 이런 것도 칠 때가 올 겁니다. 아직 그 덜덜이는 이거를 아직 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키스를 어떻게 빼고 내 공 모양은 어떻게 보내고 이게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체리먹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자, 우라 빵 쳐야 돼요. 빵! 그렇지. 여기서 쉽지가 않지. 이렇게 1접구가 여기 센터 쪽에 이렇게 떠 있고
이적구가 이렇게 또 센터 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내 공을 얇은 두께로 치게 되면 그나마 쉬운데 두꺼운 두께를 설정해서 치기에는 이건 경험이 많이 필요해요. 치는 방법, 스트로크하고 두께, 당점 이런 거, 힘 배합 이런 게 아직 익숙치가 않은 거죠. 잘 친다. 덜컴이요. 씩씩하게 잘 치네. 구원이 형 안 계세요. 여기 진작에 그만두셨죠? 구원이 형은. 자, 이거 치면 되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일적구 붙어 있으니까 당점을 내려서 치는데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어. 덜더라. 너무 세게 칠 필요 없어. 일단 일적구 붙어 있는 공을 당점을 내리고 씩씩하게 치는 것까지 좋은데 저렇게 너무 세게 치면은 내 공의 회전을 많이 좀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각도에서. 자, 지금부터 막세크 들어갑니다. 자, 추천 한 박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12시 지났으면 한 박씩만 눌러주셔야지. 추천 한 박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좋아요 한 박씩 부탁드릴게요. 자, 학구. 자, 여기서 이적구가 허공에 떠 있어요. 허공에 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연장선이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네요. 10 정도 맞추면 되게 10에서 10좀 넘 사이에서 내 공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짧다 되나요? 얍! 아 맞았어. 감사합니다. 꾸드롱님 감사합니다. 내 일적구하고 내 수가와 가까이 있을 때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두께를 키스가 일적구랑 이적구랑 안 난다는 가정하에 두께는 제가 편안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두껍게 칠 수도 있고 얇게 칠 수도 있고. 근데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은 두꺼운 두께보다는 저렇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두께 저렇게 설정해 가는 게 좋아요. 저 네 달 좀 넘었습니다. 지금 6월 19일 날 첫 방송 했으니까. 야, 두께 형 오늘 연습구 안 치겠네. 차, 또 가까스로 연습구 면제 되겠네. 자, 여기 5 쿠션으로 칠 거예요. 여기 떨어뜨리려면은 얘가 여기가 맞아야 되겠고 얘가 맞는 두께면은 지금 긴각 출발이니까 30 정도 여기 60에 62에서 60 정도에 30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겠네요. 셋, 넷, 다섯. 조금 길게 가도 뒤로 맞겠다. 얍! 야, 너무 길게 갔지 지금은. 너무 길었지. 지금 거의 뭐 40 정도 두께가 맞았으니까 10 정도가 더 길게 갔네. 그건 아니지, 두께비. 오늘 연습구 치고 가라. 져라. 한 90, 열받게 99알 되라. 쪼갱 잘 감시해. 누구한테 받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감시해. 자, 얇게 치면 되겠죠. 5 쿠션으로. 5 쿠션. 자, 너무 세게 치면 안 됩니다. 내리막길이니까. 와. 감시하고 있어. 저게 누구한테 또 저거 슈팅 쳐가지고 또 100개 딱 맞춰갖고 연습구 안 칠 수 있으니까. 예, 후루꾼님 안녕하세요. 야, 당점을 내리시고 이 비켜치기를 치시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죠. 일적구 키스가 여기서 빠졌어. 와, 나이스 샷. 좋습니다. 자, 이 공은 또, 와, 보자마자 빵꾸를 그냥 보신다. 빵꾸 가능하죠? 자, 여기를 노리시는데 여기를 노리시는데 이렇게 튕겨야 돼요. 튕겨서 이렇게 날아가야 돼요. 이렇게 두껍게 맞아야 됩니다. 일적구.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침착하세요. 침착하세요. 그럴 수 있어. 아, 다들 저런 경험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 다들 저런 경험 있잖아요. 저럴 수 있어요. 자, 앞에 거 빨간 거 우라치면 되겠죠? 앞으로 한 맞으면 뒤로 맞는 각도.
20에서 25까지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 편해요 회장님. 자, 쓰리가락 보시나? 예, 안녕하세요. 자, 여기 들어갈 라인 몇이다? 30이다. 요 정도 떨어지면 되는데. 자, 짧은 각 출발. 지금 한 포인트가 안 되는 40, 한 7 정도 되는데. 그렇죠. 회전 많이 살리고 있어. 그러면 30 떨어져도 돼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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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아깝이. 아까 전에 그런 저기 독불 장군님이 하셨던 그런 실수는 사실 빵꾸를 치시면 안 되는 공이에요. 빵꾸를 치면 안 돼요. 키스도 많이 걸려 있는 공이고 다른 공 칠 공도 있었는데. 야, 덜덜이에 되돌아오기. 자, 원쿠션, 투쿠션. 회전력을 너무 많이 살리면 깊숙이 쳐서 깊숙이 들어오면 회전력이 많이 살면 다시 돌아서 나가겠죠. 야, 여기 이런 공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원쿠션 자리를 가운데를 봤는데 이 가운데를 보는 공들이 아니고 생각보다 깊숙이 보신 다음에 회전력을 줄이신 상태로 치는 게 이 폭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원쿠션, 투쿠션 맞고 올라가는 폭을 많이 꺾이는 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저 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꺾이면은 에러가 될 수 있잖아요. 남아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쿠션 자리를 깊숙이 보고 회전량을 줄이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짱꼴로드 반담 쳐서 이게 돌 텐데 이적구하고 키스만. 오야, 이렇게 가졌어. 키스 얍.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흰공 흰공인데, 아, 이 공은 직접 치기에도 조금 어렵고 포쿠션으로 치기에도 좀 어렵고 근데 이제 회전력을 빼고 치고 있는데 접시를 치는 건 아니겠죠? 아, 접시를 치셨네. 어려웠습니다. 아, 다니엘 쿠드롱님 별풍선 10개 땡 큐쌉쌉이오스. 네, 쿠드롱님 감사합니다. 당점하고 두께, 그거는 당점은 아까 같은 각도에서는 당점은 이렇게 주셨어야 돼. 이렇게 두께는 사실 저게 임팩트량이 얼마만큼 임팩트량이 들어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얇은 두께로 코너를 바뀌게 할 수도 있고 두께를 좀 쓴 상태에서 코너를 바뀌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임팩트 양에 따라서 그게 틀리게 가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되돌아오기 접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기대까지 원쿠션 키스는 열로 붙여놓은 상태에서 내공을 쳐서 코너 깊숙이, 너무 깊숙이만 아닌 상태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저거는 당점을 많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11시 정도 치는 당점으로 준 상태에서 두께는 절반 정도 두께. 많이 두꺼웠죠. 여기서 열로 들어갔다는 거는. 그럼 많이 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었네. 이런 공을 두께를 여기서 쳤을 때 내공이 일적구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두께는 내공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두께. 사실 이런 두께로 보내고 나서 내공을 각을 맞춘다는 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거의 밀립니다. 회전을 안 주면은 짧을 거고 회전을 주면은 많이 밀릴 거고. 그래서 절반 두께로 치는, 이런 두께로 치는 거, 절반보다 조금 얇거나 절반 두께. 선 닮았어요, 선. 죽어 있구만. 오늘 연습구 가자, 두께씨.
자, 흰공인데 이 공을 야 학구를 치세요? 멍푸시면 코너까지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길어 이렇게 들어오면은 끌린 상태에서 이미 공이 조금이라도 끌리는 느낌이 많이 든다 여기서 쳤는데 이런 모양이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길어요 최소한 옆으로 맞힌 상태에서 회전량으로 코너로 들어와야 여기서 핑퐁 타법이 나가는 거죠 주말에 가면 갈수록 점수는 높은 점수가 칩니다 자 이거 쓰리가락 치신다고? 차라리 빵꿀 치시지 네? 야 쓰리가락보다 빵꿀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맞는데 여기서 이런 두께로 맞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길게 맞는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 얇게 맞든 두껍게 맞든 들어가는 각도로 잡아야 돼요 회전력을 좀 뺀 상태로 치는 게 좋죠 이런 공들은 뺀다는 거는 회전력이 지금 높인 상태에서 지금 치는 분들은 점수가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지금 치는 분들 독불장군님 23점 지금 치시는 분이 전투보스님 23점 와 당구장 사장님 당구왕 출전 성공했다고요? 출전 성공했다는 거예요? 본선 진출을 했다는 거예요? 중대 수준으로는 한 300 정도 치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규드롱 예 양구 갑니다 개인전만 하러 가요 단체전은 안 가고 자 이거 앞에 거 학구를 칠지 시깔키를 칠지 자 짱꿀라를 치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마지막에 좀 꺾이는 느낌이 나야 돼. 아이고. 야. 요즘 상태로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쯤 돼야 우승할 것 같아요. 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지금 야 끌어치기 당점을 저렇게 많이 내렸다는 건 끌어치기를 갈 수도 있고 끌어치기 삼지를 칠 수도 있고 저거는 지금 여각도에서 이렇게 끌어치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키스가 일단 나고 당점을 저렇게 많이 내리면 두께를 썼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꺾이죠 당점을 저거보다 높인 상태로 쳐야 이런 라운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려웠습니다 야 여기서 빨간 공이 코너에 박혀 있으면은 다들 어려워요 치는 게 코너에 박혀 있으면은 쉬운 공이 물론 고점자 판에서는 치면은 금방 좀 공이 하나 열렸을 때 금방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하전자 판에서 빨간 공이 박혀 있을 때는 누가 빨간 공을 먼저 지금처럼 초이스하지 않는 이상에는 서로 공들이 계속 득점을 못하고 턴이 계속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까다로운 아마 최강자 여기 있잖아요. 두 개씩. 다 까다로워요. 아마추어 치시는 잘 일부러 나오시는 분들 숏 게임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 까다로워요. 진짜 쇼트 게임이고
다들 공들을 32점, 35점 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내 자신이 못 치면은 무조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해.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아, 길다. 아, 촬영 울렁증 어떡하냐고요? 촬영 울렁증. 카메라만 갖다 대면 턱 하관이 마비되는 느낌이 오고 막 그러죠. 숏 게임, 게임이 짧다는 거죠. 게임이. 점수가 좁게 넣고 조금 넣고 치는 게임을 말하는 거죠. 시합은. 아, 의식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야, 나이스. 처음에는 안 떨릴 수가 없는데, 야, 두께씨 이거 빠져서 거의 연습구 당첨입니다. 연습구 당첨. 야, 드렸다. 진짜 닭발이다, 진짜. 수고했어, 형. 한 점 쳤으면. 지금 메달 있는데. 96알이잖아. 96알. 한 점 쳤으면 103알이란 말이야. 3점은 버틸 수 있다고. 3점이면 버틸 수 있지. 96알인데 저거 쳤으면 어떻게 연습구 안 칠 수 있었는데. 아. 정자동 바티꼴님 별점 큐쌉쌉유스. 정자동 바티꼴님 오늘 야 게임도 안 맞으셨는데 또 별풍선 천 개나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바티꼴님. 아 다음에 오시면 더 잘 치실 거예요 바티꼴님. 오늘 이제 테이블 파악했잖아요. 방송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테이블 상태가 어떻고 이런 거 다 파악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더 잘 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티꼴님. 멋있다. 빵꾸 거의 맞아 있다고 봐야지 이거. 와 깊숙이 못 넣었어. 깊숙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거는 회전력이 빠지니까 원쿠션을 맞고 구멍까지 미끄러지는 게 없는 거예요. 최대한 저거 회전 많이 주고 쳐야 됩니다. 바로 저렇게 채팅을 매너 채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습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저기 레슨하는 형님은 따로 있습니다. 당구 달인 형이라고. 야, 진짜 두께씨 하나만 더 쳤어도 진짜 연습 그 면제 받을 수 있었네. 아니, 상금 1등만 타는 게 아니라 이기신 분들은 다 타갑니다. 이기신 분들은. 뭐, 100알, 100알 이렇게 이기셨어도 이기신 분들은 다 타가요. 100알, 50알, 30알. 나이스. 히로. 히로 오랜만에 들어본다. 먹이에요, 먹. 공 하나도 못 맞추면은, 여기에, 이렇게 먹밥이라고 해가지고, 두 알씩 올려놔야 돼요. 자, 빵 쳐서, 원, 투. 이렇게 얇은 두께로 치면 안 되겠죠? 얍! 되겠지? 나이스. 야, 덜덜이, 코미어, 밤토리, 얘네 셋이 친한 형 동생 사이들인데 오면은 거의 다 이겨가네. 애들이 공이 세지는 않는데 주방 치면 이기네. 희한하네 진짜. 아 출전하고 싶은데 평일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좀 계시죠. 자 키스 잘 빼고 키스 잘 빼고 좋. 야, 야 짧다. 이 테이블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실수 중에 한 가지 공이에요 이거. 자 두 분 남았습니다. 지금 치시는 에디 덕스님하고 코미어. 백알, 백알은 100개 치는 게 아니라 8명이서 치니까
1점을 치면은 본인을 제외한 7명한테 받으니까 7개가 들어오잖아요. 10개를 쳤다 그러면은 70알이 들어오는 거예요. 14개를 쳤다. 98알이 들어오는 거죠. 자, 3 갈았고, 40 떨어지면 되고, 60 출발이고, 20을 쳐서, 1쿠션, 2쿠션, 이렇게. 들어가면 설마 빠지겠냐고. 아! 자, 막 말고입니다, 막 말고. 한 알에 2,000원씩 계산해서 상금을 드립니다, 2,000원씩. 50알이, 대가, 기본, 자기가 시작했었던 100알 이상을 넘어가는 칩들은 넘기신 분들은 다 드려요. 100알이면은 20만원, 50알이면은 10만원. 오늘 게임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할까? 누구랑 할까? 뭐, 여기서. 사냥개 있긴 있는데. 응. 양깨형 있긴 있는데. 어? 사냥개형. 사냥개형 있다고? 사냥개형하고 한번 나랑 할까? 쳐볼까? 저번에 졌으니까. 그러나? 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아, 94알. 야, 우리 두께 씨는 94알이고, 혹시나 여러분 제가 생각을 못해서 또 그냥 퇴근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두께 씨 연습구라고. 상금 주고. 자, 그럼 저번에 쳤었던 사냥개 형이랑 함께 치겠습니다. 32점 치는 형인데, 저번에 제가 졌었죠. 오늘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늘 상대를 바꿨어, 다른 걸로. 옛날에 쓰던 아담 상대로. 에, 그것도 안 좋아하던데. 한번 쳐봐야지. 그걸 안 바꿨어 아직? 그거 바꿔 팔았어? 아니, 안 팔았지. 뭘? 아니 그거. 아, 한 저거 한반 너무 길어. 그 여기 그거. 사장 형이 쓴대. 본인 아. 원래 기장하고 똑같아 기장이. 자, 칩수 적어야지. 자, 저랑 사냥개 형이랑 한 게임 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추천. 기다리는 시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얼른 눌러주세요. 유튜브는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오늘 이벤트 닭발 안 했으면 연습과 아니었는데. 씨. 아, 열받네. 예, 저는 40점 놓고 치죠. 한번 잘 쳐봐야 되겠다. 아, 나 진짜. 그 상대를 바꿨는데 잘 칠 수 있을까? 그러게, 한번 쳐봐야지. 지금 쪼갱이 칩수를 적고 있죠, 메달인지. 아, 94알. 오늘은 연습고 끝나고 연습하고 가는 거예요. 방과후 숙제라고 할 수가 있죠. 방과후 숙제. 자, 칩스 말씀해 드릴게요. 1등. 제이디님, 구독 감사합니다. 야, 1등이, 공동 1등이 두 명 나왔어. 코미어랑 덜덜이. 야, 얘네 서로 손잡고 와가지고 서로. 와, 1등 했다. 128알. 얼마 안 남았어요. 1등 두 명, 128알씩. 코미어랑 덜덜이가 1, 2등을 했고요. 야, 이기신 분들은 많기는 많다. 그 다음에 3등이 기주 선생님, 107알. 뭐야. 그 다음에, 독불장군님이 104알. 처음으로 이기셨네, 독불장군님. 4등이고, 바티꼴님이 102알. 상금이 없어, 102알에. 추접시라, 죽었네, 추접시라. 야, 102알 누구라고? 바티꼴님. 야, 져라. 두께씨. 바티꼴님 1000개 쌌는데. 94알. 아, 야. 진짜 열받네. 이런 판에서 94알이고. 에디 덕스님이 91알. 아, 뚜껑 날라. 야. 그리고 꼴등, 전투보스님. 아, 야, 이건 아닌데. 49알. 자, 이러면 상금을 지급해드리고 저는 게임을 들어가겠습니다. 아, 참나. 아니 왜 새 가슴도 아닌데 왜 이벤트만 하면 이렇게 안 맞니 진짜. 왜 이벤트가 하자니 진짜. 아, 나 진짜. 아, 이벤트가 하자야. 쳐. 누구랑? 해커랑. 응. 아, 네, 그렇죠.